제가 어제 악동 같은 스타일을 그룹 활동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크럼프 할 때는 그런 악동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춤을 췄었고 이제 방송에서도 초반에는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고 저의 모습을 이제 한번더 각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악동 같은 말안 듣는 아이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룹 활동할 때 색을 비유를 하자면 그룹 활동할 때는 이제 빨간색 빨간색, 네 강렬한. 네 빨간색 지금은요? 같은 느낌이고 지금은 분홍색 같은 느낌 분홍색, 해야 되나? 네 핑크 핑크핑크한. 네 핑크 핑크인데 되게 페인트 칠이 돼 있어서 되게 좀 어지러운 그런 거 해야 되나? 네. 악동 핑크. 네네네. 일단, 최대한, 롤모델이라기보단, 제 모습을 좀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솔로를 한 친구가 동아군밖에 없어가지고, 아, 동안군. 그렇죠. 이제 네. 먼저 선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솔로인데. 솔로 선배여가지고, 네네. 네, 동아군밖에 없어서, 동아군을 보면서 많이 네, 배우겠습니다. 동아군을 보면서. 많이 배우겠다. 혹시 그럼 네. 이제 솔로로 나오는 걸또 동아군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것도 그래도 이야기 아까 문자가 하는데. 아, 왔더라고요. 문자 봤어요. 물어봤어요. 네, 다들 뭐 문자가 와서 오늘 뭐 축하한다. 네. 잘해라. 뭐, 그리고 또 뭐, 상균군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네. 축하한다, 잘해라. 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뭐. 엄청 시끄럽거든요, 사실 원래. 단체방이. 그래서 그냥 축하한다, 몇 시에 잘해라. 하냐, 뭐 8시에 한다. 그래서 뭐, 아, 뭐. 형 잘해요. 뭐 다들 이제 다른 동생 뭐 켄타나 뭐뭐 뭐 다른 뭐 현빈군이나 뭐 다른 동생들도 잘해라. 뭐 얘기를 많이 해줬고. 네. 그래서 동생들 선배님들한테 네? 아 선배님들. 누가 끼치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우리 또.